처리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설명해드릴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풀이 첫 번째. 자, 이거는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이거 기울기 모양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f에다가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3h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f에다가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h제곱이라는 거 하는 것을 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 모양은 뭐예요? 요거에서 요거 뺀 게 뭐예요? 분모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써볼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3h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h하고 뺀 식이 있으면 이게 바로 기울기 모양입니다. 근데 요 값이 얼마예요? 2분의 파이 지워지고 3h에서 마이너스 h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똑같이 뭐 해주면 돼요? 3h에다가 마이너스 h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똑같은 식이죠. 그리고 여긴 뭐가 있습니까? 바로 h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h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뭐예요? h가 0에 가까이 가면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디에서? 2분의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f'의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곱하기, 이건 뭐예요? 0분의 0꼴, h 지우면 1 되죠. 3 되죠. 마이너스 h가 되죠. h 약분하면요. 그럼 h 0일 때니까 이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3이 되겠죠. 그래서 3의 f'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좀 이따가 제가 이거 풀어드리는 걸 좀 이따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3 곱하기 f'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토네님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풀이대로 풀어드리면 여기다 빼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한 번은 빼고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 모양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 뺐습니다.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갔을 때 자, h분의 f의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3h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이너스 자, 내가 노란색으로 이쁘게 써드릴게요. f의 2분의 파이를 한 번 뺀 거 그대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써드리고 마이너스 h분의 f의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h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번은 더해야 되는데 어차피 더한 거죠.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양 맞추기죠. 여기가 3이면 3만 살짝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문제네요. h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h제곱이면요. 여기다가 h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바로 요 있죠. 요. 요것은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마찬가지 이게 바로 미분계수 모양. f' 얼마예요? 2분의 파이고요. 그거에 몇이 됩니까? 3이 되겠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요 값이 f' 2분의 파이더라도 h가 0에 가까이 가면 0 곱하기 어떤 상수는 0이죠. 결국 이거의 극한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3 곱하기 f' 2분의 파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분 계수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만 듣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건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미분합시다 이제 같이. 자, 어떻게 됩니까? f'x는 자, 이거 무슨 미분법입니까? 고비분법. x 플러스 1 미분하면 1이고요. sin x는 미분해봤자 sin x. 아, 미분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니까 sin x가 돼요. 미분하고 가만히 놔두고. 플러스 가만히 놔두고, 자, 가만히 놔두고 뭐예요? x 플러스 1이고. 미분하면 sin x는 뭐가 됩니까? cosin x가 되겠죠. cosin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의 sin x가 되겠죠. 결국은 누굴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F 프라임에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1되고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F 프라임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이므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 다양하게 우리가 미분계수를 해석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하시고 될 때까지 좀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 주시면요. 이제 드디어 19번부터가 이제 서술형 문제, 이제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서술형 문제는요, 뭐가 중요합니까?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제가